자, 재호는 선생님 설명을 다음번에 내가 똑같은 거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경우가 대단히 희귀하고 드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케이. 이 대표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40번, 50번 설명해야 됩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너한테 미 대표에 대해서 40분, 50분 이미 설명했어. 자, 다음 표현부터 가겠습니다.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선생님, in Singapore. 저기 시험지에 있잖아요. 네. 배준호라고 적어놨는데 배준호 맞죠? 배준호라고, 배준호라고 적었어? 미안해. 이거래. 오케이. 너 말고 배준호로 자, 그래서 케어풀이한 대답 듣고 싶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건뭐할때 했던 거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까? 재훈은 설명했던 거에 대한 것을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 이전에 몰랐더라도 설명을 들었으면 그 다음번에는 안 틀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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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1대1로 설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묻고 답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묻고 답한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무슨 시란 말이에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면? 하다시예요, 개업들이. 예, 그렇다면 이제 네가 하다시라고 대답했으니까 내가 그렇다면 얘 뜻이 뭐길래 하다시인지 되묻겠지. 얘 뜻이 뭐예요? 어? 조심. 조심하다야? 그럼 도대체 이 자리에 얘는 왜 있는 거야? 비 케어풀이 무슨 뜻이야? 조심하다. 그러면 케어풀도 조심하다고 비 케어풀도 조심하다면 도대체 이거는 아무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어? You should 그러면 careful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should 무슨 시예요? 양념시에는 무슨 의미를 가진 말을 선생님이 쓰면 된다 했어요. 아다시. 선생님이 얘기했는 거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너한테 한 50번 넘었어. 60번, 70번 설명했는 거야. 설명했으면 그거 기억했다가 다음번에는 안 틀려야 될거 아닙니까? 계속 똑같이 틀립니다. Careful 무슨 뜻이야? 너또 얘기했지? 단어 할때 단어하고 나서 읽기 연습하고 읽기 연습한 다음에 선생님 순서대로 하는데 그 다음까지 하고 통문장하고 있으면 그 전에 했던 거 그 전에 해설 성취도 했던 거 물어보면 또 모르고 있고 그 전에 뭐 읽기 연습할 때 물어봤던 거또 물어보면 또 모르고 있고 설명했던 거또 설명해야 되고 그 전에 읽기 연습하기 전에 했던 단어 물어보면 또 모르고 그 전에 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케어풀 뜻이 뭔데? 조심이야? 너 단어 다시 공부하고 와. 단어도 다시 연습하고 와. 찾아가. 다시 오세요. 그런...